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요구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중원대학교의 한기현과 한국교통대학교의 허정무입니다. 1저자는 한기현 박사이고요. 그 다음에 제 교신 저자로서 허정무인 제가 오늘 발표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최근 통계 월보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196만 6,27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00년 9월 50만 명, 그리고 2007년 9월 100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250만 명을 돌파해서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졌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0만 명의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체류자들 중에서 결혼 이민자는 2001년 2만 5,182명에서 16만 8,986명으로 약 7배가 증가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13만 6,637명으로 그 중에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유학,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들의 체류는 기한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시적인 거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 지위를 획득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결혼 이주 여성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이 그동안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합이라고 볼수 있는 결혼 이주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정,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상호 이해는 등한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5년부터 정부의 각 부처와 각종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전국에 설립되고 여기에서 체계적인 결혼 이주 여성 평생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의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 편입된 결혼 이주 여성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학습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은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에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그 경험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지속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만 합니다.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우리가 검토해 볼때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제결혼 초기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실태 조사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 요구를 분석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함에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사는 여성을 지칭할 때 이주 여성이라고 호칭하지만 이주 여성은 여성 이주 노동자, 여성 결혼 이민자,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 또는
결혼 이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연구에서는 뭐 이주 이민 뭐 이런 개념도 쓰고 그다음 국제 결혼 이주 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 해외 결혼 여성, 다문화 이주 여성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 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결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외국인 여성에게 이주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한국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을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지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까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2000년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산발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명의 대상자를 놓고 여러 개의 부처와 기관이 형식적인 사업을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역차별이라는 곱지 않은 사회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은 언어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일회적인 한국 문화 체험이 거주를 이루었고 전문적인 기관도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자녀교육이나 취업, 창업교육, 결혼 이주 여성의 전문가적인 자질 함양을 위한 리더십 교육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한국어가 능숙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고학력자들 중심으로 결혼 이주 여성에 국한된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방문 교육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기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그 수준에 맞는 한국어 능력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평생학습사회에서 한국사회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도 학습자의 요구 수준과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체계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구방법입니다. 2022년 현재 충청북도 2개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이미 표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서 이들 132명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였습니다. 질문지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뢰도 타당도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완성한 다음에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2개 군 소재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안면 타당도 검증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고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예비조사 이후에 본조사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각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에서 결혼 이주 여성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8부를 회수하여 부적합한 3부를 제외한 115부를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습니다. 이 기관을 방문해서 그 베트남어로 번역된 질문지를 배부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회수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문항별 빈도 그리고 백분율 퍼센트를 산출하여 전체적인 반응의 경향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째, 결혼 이주 여성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편리한 시간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표 1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표 1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해서는 전체 43.5%가 남편이나 주변 사람의 소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가 26.1%입니다. 나머지는 근소한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가정통신문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정보 획득이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이는 결혼 이주 여성의 대부분이 20, 30대의 젊은 층으로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SNS를 통한, 특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카톡이라든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적극 활용해 볼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 2는 이들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2개 이상을 응답하게 한 복수응답을 나타난 결과입니다. 표 2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한국어 교육이 전체 91.3%이고요. 다음으로 운전면허 교육, 이게 26.2%, 국적취득 교육이 26.2%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리 교육이 17.8%를 차지했습니다. 출산 및 자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13.9%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부부 및 가족 상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표 3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라는데 전체 62.6%가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의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30.4%가 됩니다. 표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세부 영역, 충실한 교육 내용, 흥미 있는 교육 방법, 직원들의 도움, 참여자들 간의 친근감, 적절한 교육 시간, 실내외 교육 환경,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실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54.8%이고요. 만족이 33.9%입니다. 보통이 약간 나타나고 있지만 불만족이라든지 매우 불만족은 아주 미미합니다. 비교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표 5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표 5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읽고 쓸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53%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해졌다는 응답이 전체 20%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7.4%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6%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표 6은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표 6에 의하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으로서는 전체 51.3%에 해당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교육 시간 부족,
즉 교육 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를 통한 참여자 모집. 이게 14%를 차지했고요. 훌륭한 강사 초빙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체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강사 초빙에 대한 요구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자질과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노력과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 초빙. 표칠은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전체 63%는 한국어 교육을 가장 필요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12.3%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결혼 이주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기도 하지만 한국 생활의 조기 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 8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때 편리한 시간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표 8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가장 편리한 시간대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에 전체 63.2%가 반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요일 오후, 평일 오후, 일요일 오전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이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에 평일 오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 9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횟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표 9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에 대해서는 주 2회가 전체 47.9%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주 3회 이상, 주 3회 이상이 전체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1회도 13.9%가 응답을 했습니다. 주 2회와 주 3회 이상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표 6의 교육시간 확대 개선 요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표 10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표 10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는 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체 67.8%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방문 교육이 2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이버 교육도 마찬가지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1대1 개별 지도가 가능한 방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방문 교육으로 자녀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는 있으나 방문 대상자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두 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받는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수단이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의 마지막 논의 및 결론 부분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의 능력 향상 교육은 한국 생활의 기본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1차적인 순서로 두고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들의 빠른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타난 프로그램의 내용 이해도 결국은 우리말 한국어 습득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취업 교육이라든지 창업 교육,
그리고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한국어 교육이 능력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 지원 교육인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운전 면허 교육에 집중되어 왔지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강사들의 자질이 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한국의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환경적으로 예산과 시설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 혹은 종교기관 이런 것을 위시해서 특히 정부기관에서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